좀 일본 타죠. 네. 네. 저는 경제 보고 국민들이 정말 요즘 자존심 상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잘 해결을 돼야 하겠지만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좀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뭐 우리 한국민들에 대한 뭐 정서는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나 외교로 풀어야 될 문제를 일본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피해 없이 잘 슬기롭게 극복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이것은 정부와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는 이것을 국민을 분열시키지 않는 그래서 국론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일본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국회 내에서 정부 여당이 이 야당에 대해서 이것을 친일과 반일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유화적 발상이다. 이건 정말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한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부로서는 야당을 다 끌어안고 함께 가자. 그리고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돼요. 제가 네. 봐도 이걸 협조할 건 협조하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 철회시키고 우리가 대승적인 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오신한 원내 대표님을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처음 인터뷰를 지금 하는 건데 네. 제가 직업이 인터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뵈면서 이런 말 잘 방송에서 처음 해본 것 같은데요. 정말 방향이 국민의 입장의 방향이어서 제가 굉장히 사실 인터뷰를 하면서도 허뭇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님 대표님 사실 네. 저희가 이제 저도 또 강의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무슨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냐면 좀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다 깨어나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네. 좀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나실 겁니다. 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한정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갈 때 저는 뭐 충분히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하면 우리가 좀 더뎌 가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야 정치권이 뭐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금 조금씩 양보하고 국민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바른미래당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저희는 믿음을 갖고 좀 같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자기 집에 가훈과 사훈이 네. 굉장히 좀 사업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훈과 사훈이 뭐냐면 쪽팔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써서 정말 붙여놓은 걸. 네. 우리 국민들 정말 이번에 일본에는 쪽팔리지 네, 자존심의 문제가 네. 있는 거죠. 사실. 네. 근데 이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렇게 싸우고 일본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떻겠습니까? 사실 쪽팔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네. 알고 그렇게 네. 될 거라고 또 생각을 네. 하고 있는 이게 네. 너무 우리들을 그 틈을 보이면 안 되는데. 네, 네. 네. 저희가 또 힘을 모아야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네. 그런 국회가 좀 되기를.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중간 역할 잘 하십시오. 아, 예.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당은 제3당으로 뭐 작은 정당인데 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네. 다들 그런 주문들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양쪽의 입장에서 캐스팅 버터로서 네. 그 역할을 잘 해야만 네.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극단적인 정치 속에서 뭔가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원내대표 된 지 한 두 달이 넘었거든요. 해보니까 또 쉽지만은 않네요. 제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